왜 연락이 없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와, 와 이 미친 할머니 진짜 어떡하면 좋아 정말. 와, 나 꽁치돈 있어서 갚아야 되고 이 할망구 입도 막아야 되는데 아니 제작사 대표는 보내주기란 출연료는 왜 안 보내줘?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진짜 어떡하지? 어떡하지? 공진단 대표한테 직접 부탁해볼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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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진짜 출연료가 일시불로 들어왔네? 어? 이 돈 메인 투자사가 오케이를 해야지 들어오는 돈인데? 공진단 대표가 APP그룹 둘째라더니 와 능력 장난 아닌데? 우와 진짜 우와. 지금 APP그룹 회장한테는 아픈 딸 하나밖에 없다고 하고 그래서 공진단 대표가 숨겨놓은 첩의 자식이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실질적으로 APP그룹을 이어받을 사람은 공진단 대표 하나밖에 없다는 거잖아. 게다가 결혼도 안 한 싱글? 대표님 이거 별거 아닙니다. 대표님이야 뭐 없는 게 없으실 테니까. 근데 넥타이는 매일 바꾸시는 거니까 이게 좋겠다 싶어서 우리 도라랑 같이 골랐습니다. 어? 정말요? 도라 씨가요? 네. 오늘 같이 와서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촬영 일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제가 대표로 이렇게 왔습니다. 대표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도라 출연요 일시불로 보내주셔서 대표님께서 힘써 주셨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 뭐 별것도 아닌데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박도라 씨 이번 작품 하는 동안에는 다른 거 일절 신경 안 쓰게 하겠다고. 오로지 작품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아우 대표님 진짜 너무 멋지세요.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아 잠시만요. 나 더는 못 기다리겠어. 나 지금 방송국 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도라가 유명인이다 보니까 가끔 날파리 같은 인간들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박도라 배우 옆에 날파리들이 꼬이면 안 되죠. 아, 말씀만이라도 너무 고맙습니다, 대표님. 이놈의 미친 할망구 진짜 죽여 살려. 어, 가만 안 놔둬 내가 진짜. 뭐라고? 4천? 지금 4천이라고 그랬어? 내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그때 그 3천만 원 내가 빌린 게 아니라 어르신이 나한테 그냥 주신 돈이에요. 그래서 나 그 돈 안 갚아도 되는 돈이지만 우리 도라 이미지 망칠까 봐 그나마 이제 천만 원 보태서 성의를 표시하는 거니까. 이거 봐! 우리 사돈 어르신 당신 때문에 그때 그렇게 되고 우리 며느리 지금까지 가슴 아파하면서 살고 있는데 아이고, 아니 위로금을 더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뭐가 어쩌고 어째? 알았어. 그럼 원금의 딱 두 배 6천만 원. 아줌마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히 도둑 심보네. 자꾸 이러시면은 나 협박범으로 신고할 거예요. 빚든지 뭔지 하고 싶으면 하세요. 어, 좋아. 그러면 우리 한 발씩 서로 양보해. 5천. 그럼 됐지? 아, 좋아요. 그럼. 그럼 여기 대신 쓰세요. 각서. 각서? 아줌마가 자꾸 찾아와서 이러시면 곤란하잖아요. 여기서 매듭을 딱 지어야지. 각서 쓰시면 이 자리에서 내가 바로 입금할게요. 알았어. 쓰지 뭐. 부르는 대로 쓰세요. 거기 성함 먼저 쓰시고.
나 소금자는 15년 전에 김준섭 씨가 백매자에게 줬던 3천만 원과 이자 2천만 원을 돌려받는 대신에 다음과 같은 약속을 지킬 것을 맹세한다. 첫째, 박도라와 백미자 앞에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 백미자와 얽힌 과거의 일을 발설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를 어길 시 5천만 원의 세배를 토해낸다. 그리고 발설로 인해 박도라에게 입힌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괜찮아요? 아, 왜 그래, 엄마? 어? 아니, 왜, 무슨 일인데 문은 잠그고 그래요? 일로 좀 와봐봐. 현정아, 너 기절하지 말어? 아, 무슨 일인데 그래? 이거 봐, 이거 다 해서 5천이야, 5천. 아유, 엄마, 이게 웬 돈이야? 이 돈 어디서 났어, 이거? 이거 그 옆에 있네, 어? 도라 엄마. 그 꽃뱀년한테 옛날에 우리 사돈 어르신이 뜯긴 그 3천만 원 원금에다가 이자 2천을 보태서 내가 이렇게, 어? 5천, 5천을 받아왔어. 아니, 그 여자가 이 돈을 순순히 줘요? 아이고, 안 주려고 뻗팅기는 거를 내가 방송을 찾아가가지고 박도라 비토한다고, 박도라 망하게 한다고 그렇게 협박했더니 줬어. 엄마! 아, 뭐 어때?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되는 거지. 아, 엄마 진짜. 아, 근데 이거 위험하게 왜 다 현찰로 갖고 왔어, 이거를? 너한테 송금했다가 애미한테 걸릴까 봐. 그리고 이런 돈일수록 현금으로 써야 돼. 이거 괜히 은행에 잘못 넣었다가 추적당해. 하긴. 현철아, 그러니까 너 이걸로라도 해가지고 어떻게든 자리 잡어. 그래서 돈 많이 벌어. 그래야 네 마누라한테 기세우고 살지. 응? 엄마. 이번엔 절대 실수하지 말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또 두들겨보고. 응? 알았어요, 엄마. 근데 이거 필승이 엄마 알면 큰일 날 돈인데 이거. 우리가 말 안 하면 누가 알아. 그리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이거 절대. 저 들어왔어요. 뭐? 어? 여보? 어? 한 번에 신발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여보? 어머니? 어머, 왜 문이 잠겼지? 여보, 어머니 여기, 당신 여기 있어? 왜? 왜? 아니, 왜 문이 잠겼지? 어? 문이 잠겼어? 예, 어머니. 그래, 잠깐. 왜? 왔어, 당신. 아니 왜 방문을 잠그고. 아, 두 분이 뭐 하셨어요? 아, 저기 그 방문이 잠겼어? 이게 그 집이 오래돼서 그런가 봐. 이게 수리 한번 해야 되겠다. 이게 그냥 가끔씩 방문이 그렇게 한번 철컥철컥 저절로 잠긴다? 그러더라고. 수리해야 돼. 네. 그래. 둘이 문까지 걸어지 않고 무슨 꿈꿈이야? 아무리 그래도 더 이상 이 집 담보로 대출은 안 돼. 절대.